대형마트 업계가 창고형과 체험형 콘셉트를 녹인 점포 리뉴얼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로 부진을 겪어왔지만 엔데믹 전환으로 오프라인 매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30일 정식 개점을 앞둔 이마트 트레이더스 동탄점. 동탄은 3, 40대 인구 구성비가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신도시입니다. 이마트는 이러한 상권 특성을 반영해 문화센터와 16개 브랜드 및 식음료 매장을 유치했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기반으로 경기 남부 지역에 대표적인 창고형 할인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마트는 점포 리뉴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올해 총 10개 점포의 리뉴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난달 네 번째 리뉴얼 점포인 경기 광주점을 선보였습니다. 일렉트로마트, 토이킹덤 등 이마트의 노하우가 집약된 생활 필수품 전문점을 입점시키고 신선 매장을 스토리텔링 체험형 매장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리뉴얼 효과는 기대 이상입니다. 2020년 리뉴얼한 월계점의 지난 4월 매출은 리뉴얼 전보다 100% 넘게 증가했습니다. 20대와 30대 고객 비중은 각각 35%, 50% 넘게 늘었습니다. 롯데마트는 올해 초 호남 지역 점포 3곳에 이어 지난 3월 창원중앙점을 창고형 할인점 맥스로 재오픈했습니다. 홈플러스도 최근 9개 매장을 초대형 식품 매장인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으로 리뉴얼했습니다. 대형마트들이 잇따라 점포 리뉴얼에 나서는 것은 이커머스 시장의 경쟁이 치열한 데다 엔데믹 전환 후 마트의 매출 성장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대형마트가 안정적인 기능성인 매장이 아니라 지역 친화적으로 특화된 서비스 매장으로 다시 재탄생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 오프라인 복귀 현상은 엔데믹이 되면서 100% 옛날 수요가 100% 돌아오진 않겠지만 80%, 90%까지도 복원이 가능하다. 다만 대형마트 시장 내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롯데마트는 향후 5년간 1조 원을 투자해 체험형 매장인 제타플렉스와 맥스 등 매장 리뉴얼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마트 역시 트레이더스 출점과 기존점 리뉴얼 등에 1조 원을 투자합니다. 대형마트 업계의 대대적인 리뉴얼 전략이 매출 증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데일리 TV 이지은입니다.